안녕하세요. 사랑나무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구구정 연휴인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 선산에 성묘 마치고 우리 선산 그 주변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려고 오늘 왔습니다. 근데 마치 난이 이렇게 예쁘게 있네요. 근데 이 선산 주변에는 난들이 좀 꽤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또 어떤 난들이 있을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약간 서성을 띄면서 입엽처럼 서있죠. 입엽개체인데 하나도 입이 얇네요. 근데 뭐가 병방이냐. 호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이고, 나 혼자라네. 바이러스 중이나. 좀 저기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이 뭐 진행했지? 백골식으로, 백골에. 바이러스. 바이러스 같아요. 새가 바이러스라고 그러네요. 완전 보면 호흡선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생김새는 아주 입이 탄탄해 서가지고 입이 좀 쓴 것에서 참 좋은데 그냥 두꺼우면서 그냥 새캄새캄 해야죠. 이제 좀 좋을 것 같은데 생김새는 아주 좋습니다. 탄탄하니 서가지고 입 끝이 상당히 예쁘죠. 색감도 괜찮고. 진녹색에다가 색감도 괜찮아져. 그럼 마무리가 아주 예쁘죠. 한번 봐볼까요? 하여튼 입이 얇네, 얇아. 생강전에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색감은 참 좋은데. 많이 귀엽게 생겼다. 이제 생강그릇에 몇 개씩 나왔는데 아주 조그만해 아주. 이쪽에 생강그릇에서 조금씩 다 나왔구만. 색감들은 다 괜찮죠. 이쁘게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봄눈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 끄트머리만 전부 다 이러네. 올라오면서 장애반인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뭔가 꼭 사보는 점 들인 것 같죠. 어미초가 아홉 이상이 없는데. 보니까 올라오면서 이렇게 사자반식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가운데 사이로 백골에 반이 쫙 들어가 있죠. 그래도 특별한 난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기만 좋지.
한강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이쪽에도 보자. 이런 가쪽으로 간보는 식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 간보는 아닌 것 같아. 입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모광이면 좋았을 것인데 광이구나. 입은 단단하니. 좋긴 한데 탱탱하죠. 거기는 좋습니다. 이쪽에도 생강근이고 이렇게 잘 자라면 좋겠죠. 이제 약간 쇠처럼 생겼는데 아니고 이거는 뭐냐? 쓸바이냐? 쓸바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끝이 또 고사리가 그렇네. 이쪽이 아이고 꽃봉우리 포위 밖으로 약간 색이 비친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포위를 벗겨봤더만 이렇게 색이 들어있네요. 색이 이대로 개화까지 색이 유지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색감이 좋은데 꽃이 다 그렇듯이 개화가 된 상태에서 봐야 이제 색깔하고 이게 반전을 하기 때문에 이 꽃도 확실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그래서 이제 개화할 때까지 봐야 되는데 색감은 아주 현재로 봐서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지금 이 정도 2월달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꽃대가 없는데 근데 얘는 갖고 가기도 그러고 좀 어중간하긴 하네요.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놔두고 또 지켜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색감이 현재로 봐서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색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 그래도 색화는 개화된 상태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특별한 그런 나는 없었지만은 선산 주변을 이렇게 또 둘러보고 또 성묘도 드리고 그래서 또 뜻깊은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기 우리 구독자분들 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정 연휴 편안하고 즐거운 연휴 되시고 다음에 또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